안녕하세요, 슈티윤입니다. 오늘은 음악 기초열은 제6강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 그리고 오그먼티드 코드와 디미니치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 미, 솔이라는 C 코드의 구성음을 적었어요. C 코드의 구성음은 도, 미, 솔. 그래서 이 구성음들을 뭐라고 하냐면 C 코드의 코드 톤이라고 불러요. C라는 메이저 코드는 도하고 미하고의 관계가 장3도, 미하고 솔의 관계가 단3도, 그리고 도와 솔의 관계가 완전 5도 관계가 돼요. 이렇게 장3도, 이렇게 단3도, 그리고 1도부터 5도까지가 완전 5도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을 우리가 메이저 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드 톤이 3개인 경우를 우리가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불러요. 트라이어드 코드의 경우에는 코드 톤이 3개, 뭐 나중에 제가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세븐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C 마이너 코드의 경우에는 도와 미가 단3도, 미 플랫이니까요, 그죠? 단3도, 미와 솔의 관계가 단3도가 아니라 장3도가 되겠죠? 도와 솔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요거는 완전 5도. 메이저 코드의 경우에는 장 3도 플러스 단 3도 총 1도부터 5도까지가 완전 5도였고요. 마이너 코드의 경우에는 단 3도 플러스 장 3도는 1도부터 5도까지 완전 5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C augmented라는 코드의 구성음은요, 도와 미의 관계, 지금 장3이죠? 미하고 솔의 관계가 또 장3이 돼야만 돼요. 그러면 솔을 올려줄 수밖에 없죠. 미를 내려주면 안 되죠? 그죠? 도하고 미 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미와 솔을 장3으로 벌려주려면 솔에 샵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는 증 5도 관계가 되죠. C 디미니시드의 경우 설명할게요. 도와 미의 관계가 단 3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미 플랫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미와 솔의 관계도 단 3이 만들어 줘야 돼요. 이미 장 3이기 때문에 솔 플랫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도와 솔 플랫은 감 5도가 돼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하면 네 가지 경우의 트라이어드 코드. C 코드는 도미솔, 도미장삼, 미솔 단삼, 그리고 도부터 솔까지 완전 5도의 형태가 갖춰져야 되고요. C 마이너의 경우는 도, 미플랫 단삼, 미플랫 솔에서 장삼, 도와 솔까지의 거리가 완전 5도. C 마이너예요. C 오그먼티드, 도하고 미까지 장삼, 그리고 미하고 솔 샵까지 장삼, 그리고 도와 솔 샵까지가 증 5도가 되겠죠. C 디미니시의 경우 도와 미플랫 단삼, 미플랫 솔플랫 단삼, 그리고 도와 솔플랫까지 감 5도.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쭉 그렸고요. 거기서 3도씩 음을 쌓아서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C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샵이나 플랫이 전혀 붙지 않은 상태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코드를 C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데요. 코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도미솔이죠. 아까 했던 C 코드가 나와요. 도미 장삼, 미솔 단삼, 도솔 완전 5도니까요. C 코드예요. 자, 레파로 한번 볼게요. 일단 레로 시작을 했으니까 알파벳은 D를 하나 적어 놓고요. 레미파 단삼이죠. 그리고 파솔라 장삼이에요. 단삼 장삼 완전 5도. 그러면 요거는 D 마이너 코드가 되겠네요. 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알파벳 일단 E를 적어 주고요. 미파솔 단삼이네요. 그리고 솔라시 장삼이네요. 요렇게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 5도예요. 그러면 요것도 C 마이너 코드가 되겠네요. 파니까 F 하나 그려줄게요. 파솔라
장삼이죠. 라시도 단삼. 그러면 파솔라시도 해서 여긴 완전 오도. 요거는 그냥 F 메이저 코드예요. 메이저는 따로 뭐 대문자 M을 붙인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알파벳 하나만 적을 거예요. 솔이니까 G 그려주고요. 솔라시 장삼 시도레 단삼 요렇게 솔레 완전 5도 G 코드예요. G 메이저 코드예요. 자 라로 시작하니까 A 그려줄 거고요. 라시도 단삼 도레미 장삼 요거는 단삼도 장삼도니까 A 마이너 코드가 되겠네요. 요거 일단 시로 시작하니까 B 그려줄게요. 시도레 단삼 레미파 단삼 그러면 단삼 단삼 그러면 시부터 파까지 시도 반음 레미파 반음해서 이거는 감 5도 나오겠네요. 자연스럽게 디미니시드 다 안 적고 DIM 해놓고 점 딱 찍어 놓을게요. 디미니시 코드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이거 따로 외워줘야 돼요. 1도 메이저 코드고요. 4도 메이저 코드예요. 그리고 5도 역시 메이저 코드예요. 1도, 4도, 5도만 메이저 코드고요. 2도와 3도 그리고 6도는 마이너 코드, 7도는 디미니시 코드네요. 여기까지 외워주세요. 1도, 4도, 5도 메이저 코드, 2, 3, 6 마이너 코드, 7도는 디미니시 코드. 네, 오늘 트라이어드 코드 네 가지 종류하고 그다음에 C 다이아토닉 코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드 톤 네 개짜리 7도까지 들어가 있는 세븐스 코드 종류 네 개랑 그리고 C 다이아토닉에서 나올 수 있는 세븐스 코드 종류 그렇게 해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